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양선의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혀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는가, 악하게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성악설과 성선설을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은 성선설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꾀를 우리는 욕심과 정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답게 선하게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꾀가 욕심과 정욕과 교만함인데 이 욕심과 정욕과 교만함을 충동질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였죠. 결국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파괴되는, 그래서 더 이상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오늘 이 땅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공자나 석가모니는 대단한 그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선하지 않다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도 선한 사람이 없고, 이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있을지라도 선한 삶을 못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딜레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율법 아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양손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양손의 열매를 맺으려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아이러니컬한 특징이 뭐냐면 세상은 점점 발전합니다. 점점 발달해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문명이 발달하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강도가 더 강하게 심각하게 이 세상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지식을 갖고 이러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죠. 그리고 그 악해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악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물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나 유행이나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대세를 따라서 가는 것은요 저절로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사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악해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악해져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보고 천국이 보이는 거,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웠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많은 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만 깨끗이 하고 안이 더러우면 겉도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만물의 찌개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 더러운 마음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다윗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무리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밖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 하얀 옷에 때가 묻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새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손의 열매를 맺으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으로 갚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핍박에는 핍박으로, 저주는 저주로, 욕은 욕으로 갚아주는 것을 이 세상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저주는 저주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적용하면 그대로 즉결 심판할 수 있는 죄인 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죄는 안 보였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돌로 쳐 죽이려는 이 여인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할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까지만 보고 성경을 덮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인천에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단체들이 그 퀴어 축제를 막았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보도하기는 뭐 한기총과 이렇게 기독교 단체들이 퀴어 축제를 방해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쫙 보니까 오랜만에 기독교를 칭찬하는 댓글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동성애나 죄악들에 대해서 물론 유교적인 관점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죄를 미워하면요, 죄진 사람까지 미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미워하면요, 동성애자들도 미워하게 돼요. 반대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동성애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다 옹호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건 아무나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두 번째,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거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어떤 사람까지 축복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게 쉽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바로 그런 사람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약복강변의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축복과 승리의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다음날 동이 터서 쩔뚝거리면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형을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 형에게 한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죽이러 오는 형의 얼굴이 과연 하나님의 얼굴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의 이름으로 이 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메시지에 그 형의 응어리진 복수의 감정들이 사르르 놓고 둘이 얼싸안고 부둥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의 평안의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일이냐 버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을 죄악을 좋아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싫어한다고 빛이 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결국 우리가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아져야 짠맛을 내고 초가 녹아져야 빛을 발하듯이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이 없이는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이 양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제가 2주간 캐나다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역시 이 땅덩어리가 큰 사람들, 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이, 우리나라 주차장 가보면 주차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이드 미러를 접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사이드 미러가 안 접혀요. 차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차 라인이 넓어요. 차를 딱 세워도 문을 열어도 옆에 차에 문콕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사람이 횡단보도, 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오면요 차가 먼저 그냥 서 있어요. 그 사람이 횡단보도 와서 길을 딱 건너고 나면 차가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양보해 주려고 서도 뒤에 차가 가만히 있습니까? 경적을 울리면서 빨리 가라고. 나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충격받았던 사실이 뭐냐면 캐나다의 이 건물의 문이 대부분 당겨서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내가 문을 여는 습관이 어떤 습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들어가요. 왜?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요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럼 문을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굉장히 많이 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밀고 우린 들어가거든요. 땡기고 먼저 굿모닝 인사하면서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선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의 특징을 말하라면 뭐냐면요 선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선하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해? 마귀 자식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야, 저 사람 참 선하네, 저 사람 참 섬기고 배려심이 많네, 그러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됐어? 지만 알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실까?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좀 밝게 웃으시고요 좀 환한 미소를 주시고요 아, 저 집사님 보면 막 기분이 좋아져, 저 권사님 보면 막 행복해져, 막 기대가 돼.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똑같이 악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행실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즐거워하는 자 보면 배가 아파요. 나는 힘든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우는 자들로, 뭐 그건 내일도 아닌데 뭐. 이게 딱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즐거워하는 사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우는 사람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내일처럼 즐거워해 주고 내일처럼 슬퍼해 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 난 저 예수쟁이 저거 뭐 예수 믿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하는가 이렇게 욕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향기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고 하나님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든지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양손의 열매를 맺으려면 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되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양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기에 용서하시고 사랑하기에 섬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인간적으로 화나시겠어요? 왜? 죄가 있고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사실 기분은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의 무지함을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대적해요. 네가 나 대적해? 나도 똑같이 해줄게. 그럼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백날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원리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이런 심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배고프면 먹을 것 주는 원수인데 목마르면 마실 것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 아, 결국은 숯불을 쌓아놓아서 타 죽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이 오줌 싸면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 소금 받아오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숯불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소금 받아오는 사람, 아이가 나 어제 오줌 쌌어 자랑스럽게 소금 모아옵니까? 부끄럽죠.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말하고 욕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줘요. 그게 마치 숯불을 머리 위에 가지고 오는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 35편에도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잘됐네. 못된 짓 하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평안이나 축복의 기도와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가스펠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환란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가시가 내 인생을 찌르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람은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양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